VIP 투자 전략 시간입니다. 5월 29일 월요일 시장 함께하고 계시고요. 양우석 해설위원님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메모리얼 데이로 뉴욕 증시는 휴장을 하게 되죠. 그리고 이번 주에는 중앙은행이 고용과 또 물가 상승률 판단할 때 기준으로 삼는 중요한 지표들이 발표가 되게 되고요. FOMC 회의 2주 앞두고 있어서 아마도 지표 내용에 따라서 시장이 방향성이 어느 정도 영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고 합니다. 자세한 분위기 함께 좀 확인하고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예, 그 말씀하셨듯 이번 주 및 그리고 이제 다음 달입니다. 6월 달에 글로벌 몇몇 이벤트 내지 이제 변수가 있습니다. 뭐 금리 인상도 그중 하나고요. 중국 상하이 A주의 MSCI 신흥국 지수 편입 여부도 또한 변수가 될 수 있는 이벤트가 됩니다. 하지만 이런 것 등이 최근까지의 지금 현재 8개월째 지속되고 있는 강한 랠리를 꺾을 만한 그런 어떤 부정적인 변수로 작동될 소지는 여태까지 그려왔듯 역시 마찬가지로 크지 않다라고 충분히 느낄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건데요. 하지만 좀 미시적으로 현재 상황을 재단을 좀 해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전반적으로 우호적인 분위기, 그 중에서도 한국 증시가 가장 강한 편입니다. 네, 그런 상황 속에서 오늘 아침 그러한 기운을 이어받듯 강하게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을 중심으로 해서 지수 강세가 나왔습니다만은 장중에 결국에는 그 강세를 이어나가지 못하고 현재 마이너스로 전락이 됐다는 것이죠. 정강 후약의 음봉이 나왔다는 것 하나 하고요. 또 한 가지는 보통 이런 경우에는 그동안 또 상대적으로 올라가지 못했던 코스닥이 그 반사익을 받아야 됩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았다는 것이죠. 오히려 코스닥에 더 많이 밀리는 상황에 나왔다는 것. 이와 관련된 변수를 특히 이번 주 말고요. 다음 주에 현재 선물옵션 동시 만기가 있죠. 그것과 관련돼서 파생상품이거나 또는 시장 참가자들의 투자 심리와 어느 정도 연결시켜서 현재 상황을 봐야 된다는 거죠. 아무래도 기술적인 부담이 있기 때문에 그 점을 그대로 관과를 하지 말아야 될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는 몇 가지 시장 내 특징이 좀 있다는 것이죠. 어려운 상황 속에, 즉 현재 지수 부담이 있는 상황 속에서도 시청 2위인 SK하이닉스가 사상 최고가를 갱신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와 관련돼서 코스닥의 반도체, 특히 낸드 관련 장비주 또 일부 서재주들이 그 보조를 같이 하며 강한 상승 열기를 만들고 있다는 것 하나고요. 두 번째는 현재 IT 대형주 중에서 또 삼성 그룹주 중 삼성 SDI가 상당히 탄력적으로 올라가면서 52주 신고가를 갱신하는 모습이 있다는 건데요. 2차전지와 관련돼서 그 윤곽을 꼭 잡아볼 필요가 있다는, 관련주들도 코스닥에 많이 포진되어 있습니다. 그런 점부터 같이 살펴보실 필요가 있다는 것이고요. 또 한 가지 코스닥의 대형주 중 최근에 특별히 각광받는 섹터가 있죠. 지주회사입니다. SK나 두산, 한화, LS, GS 같은 이런 종목, 그전에 한번 언급했던 종목들인데요. 오늘은 이 얘기는 못하겠습니다만 적어도 삼성 SDI에 대한 진단은 간략하게나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환율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달러 인덱스는 97.47, 뭐 큰 변화는 없는 97 정도 수준에서 왔다 갔다 보합권 등락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요. 유로와 가치는 조금씩 신압으로 그 가치가 올라가는 듯한 인상이 짙죠. 1.117달러 수준에 이르고 있고요. 자, 엔달러 환율도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111.25, 전일 대비 0.5% 내려가는 그런 모습. 그만큼 현재 엔화 가치가 달러 대비 올라갔다는 뜻이죠. 자, 원달러 환율입니다. 1119원에서 현재 1121원 수준까지, 원의 환율은 1005원에서 1007원까지 환율은 올라갔어요. 환율이 올라갔다는 얘기는 비교 통화 대비 원화 가치가 떨어졌다는 얘기죠. 물론 큰 폭은 아닙니다. 전체적으로 특히 외국인들이 원화에 대한 수요가 일단 단기적으로 약간 떨어진 그런 상황이다. 외국인의 수급과 관련돼서는 약간 부담되는 그런 변화가 환율 시장에 나타났다. 기술적인 부담을 뜻하는 그런 정도의 미세한 변화가 있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고요. 자, 위안화 환율입니다. 중국 시장이 오늘 휴장이죠. 해서 위안화 고시 환율은 없었고요.
다만 최근 들어 중국의 위안화 고시 환율, 고시되는 기존 환율과 관련돼서 그 산정 방식이 바뀔 수 있다라고 관계 당국, 외환 당국, 인민은행이죠. 시사하고 있다는 건데요. 그들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환율 변동성을 축소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다. 사실 최근 들어서 현재 위안화 환율 변동성은 크지 않았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굳이 환율 변동성 축소를 위해서 지금 현재 산정 방식을 변경하겠다. 여태까지 기준 환율은 이렇게 산정을 했죠. 시장 원래 현재 시장 환율을 기본으로 하고요. 교역국 현재 미국이나 또는 유럽이나 일본 같은 경우입니다. 교역국 통화 비교를 해서 현재 감안을 한두 가지를 감안한 그런 환율을 매일 아침에 고시를 한다는 거죠. 해서 그 고시 환율 기준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2% 안쪽에 환율이 움직이도록 관리 변동 환율제를 적용시키고 있다는 건데, 여기서 더 나가서 현재 경기 대응 조정 요인을 추가시키겠다는 것이죠. 해서 환율 장중 2%도 크다 이렇게 보고 현재 장중 변동성을 최소화시키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는 건데요. 이 점이 다소 약간 이상합니다. 이해하기가 참 어려운 측면이 있다는 것이죠. 그간 계속해서 현재 중국 외환당국이 주창했던 것이 시장 원리를 조정하는 방침을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욱더 확대시켜서 결국에는 완전 자유변동 환율제를 도입하는 쪽으로 간다고 천명한 바 있는데요. 그러한 방침에 어긋나죠. 또 얼마 전 현재 지금 1대1로 회의에서도 언급했듯이 위안화 국제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관계 당국, 정부가 외환시장에 인위적으로 개입하는 것은 국제 흐름에 어긋나는 행동이죠. 그러한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단기적으로 그들이 그렇게 현재 시장에 개입하겠다는 뜻을 표명한 것이 대체 무엇인지 외부적으로 봐도 또 내부적으로 봐도 그런 것 같습니다. 현재 심각하게 특히 위안화와 관련된 변동성은 거의 약해진 상태죠. 2015년도 8월 달에 한번 크게 흔들린 적이 있었고요. 그 이듬해 작년입니다. 작년 1월 달에 또 한번 크게 휘청인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그 당시면 모를까 지금은 상당히 안정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추가적인 안정을 위해서 그렇게 한다면 내재되어 있는 미연의 어떤 위험에 미리 대비하기 위한 것은 아닌지 이 부분은 조금 세심하게 우리가 좀 관찰을 하면서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그런 상태고요. 현재 지금 미국의 국채 금리입니다. 10년물짜리 2.250% 전일 대비 0.5베이스포인트가 내려갔고요. 우리나라 국고채 금리 10년물짜리입니다. 2.237%입니다. 우리나라 국고채 금리 10년물짜리 조금 더좀 내려간 상태죠. 한때 현재 미국의 국고채 금리가 현재 미국 국고 우리나라 국고채 금리가 미국의 장기 국채금리를 현재 능가한 적이 있었습니다. 사실 그게 정상인데요. 그 정상 궤도로 가는 그런 흐름이 진행되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전체적으로 그런 식으로 우리나라 국고채 금리가 올라가는 것은 장기적인 우리나라 경기 전망이 좋아지고 있다라고 이제 볼수 있는 대목이 되겠습니다. 자, 금값, 구리값은 큰 변동이 없는 상태고요. WTI 가격 49.08. 지난 주말에 4.8% 폭락 후 3분의 1 정도를 회복하는 그런 모습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단기적인 유가의 급등락이 전 세계 시장에 큰 영향을 주지 않고 더 나아가서 관련되어 있는 석유화학주, 정제주들의 주가 흐름에도 큰 영향을 주지는 않는 모습입니다.